시작을. 일단 제가 그러면 리딩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가 참여한 집 유진수이고요. 집문수 노트를 총 3개를 남겨놓고 있는데, 1, 2기 기준으로 해서 15, 16, 17강 얘기들을 좀 남겨놓고 있고, 사실 이제 여기 특히 참여하신 이제 두 선생님께서는 사실 이제 아실 텐데, 익숙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화들을 좀 같이 하는 게좀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좀이 시간에 좀 같이 좀 대화 나누자고 어떤 초청하신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전 사실 이제 유진수 자체도 좀 오랜 편이지만 좀제 노트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든 노트긴 한데 좀 저도 좀 오랜만에 보면서 굉장히 좀 새롭더라고요. 아 내가 저런 거를 좀 만들어 놨었구나. 저라는 게좀 굉장히 좀 새로웠는데 좀 여러 사이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텍사스로 이제 옮긴 시점인데 이제 이번 주부터 채널에서 유클리드 기하랑 비유클리드 기하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곧 오늘 중에 시작이 되는데 좀 이제 특히나 10강 내용들이 좀 겹쳐가지고 좀 어떤 얘기들을 집문수 유진수에서도 그렇고 저 시간에도 그렇고 좀 할까 생각들을 좀 하다가 좀 제가 사실 한주 동안 그런 생각을 좀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상하면서 좀 정신없는 와중에 그러니까 유클리드 원전이 기원전 3세기 때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18, 19세기 때에 걸쳐서 이제 가우스부터 이제 지금 이제 15강 노트부터 시작되어진 약간 가우스 음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2000년 정도가 걸렸다라는 것들은 너무나 명확한데 역사적으로는요. 근데 사실 제가 거기서 어떤 물론 이제 그 19세기 어떤 천재들이 있어요. 리만과 가우스를 포함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했던 질문들은 좀 어떤 거였냐면 기록에 남아있진 않지만 왜 하필이면 그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들을 저는 좀한주 동안 좀 상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클리드 기하는 지금만 해도 채널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중요하게 다룰 정도 분명히 중요한 의미는 수학이 맞지 않습니까? 명확한데 왜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을까? 물론 그 시점에서 천재들이 있었던 거는 어떤 확고한 사실이지만 그걸 좀 약간 차지하고 약간 좀 어떤 역사적으로 혹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왜 그런 변화들이 그 시점에서 있었어야만 됐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게끔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명확한 답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가령 이제 어떤 산업혁명 같은 것들도 그 전에 좀 발생을 했었고 그것도 좀 영향을 좀 행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것들은 전부 다 제가 기록에 의거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그냥 제 어떤 그냥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근거를 찾고 싶었지만 사실 내리지 못했고요. 근데 좀 재밌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비유클리드 기하의 어떤 선구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몇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랑 상관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있냐면 기독교랑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만의 아버지만 하더라도 어떤 이제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들을 드리는 어떤 취지는 어떤 이제 뭐 기독교에 대해서 뭐 비판적이거나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맥락을 이제 좀 어떤 보려고 할때좀 그런 면이 있었고 특히나 어떤 18세기에 물론 어떤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 있었지만 어떤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는 계몽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들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좀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오늘 수학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제가 디스클레임하고 싶은 거는 기독교를 비판하고자 이 얘기들 드리는 건 아닌데 뭐냐면 당시의 패러다임상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멈췄던 대부분과 달리 그거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약간 산업혁명이나 어떤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상정했던 것들을 좀, 아,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심을 품었던, 회의적인 시각을 품었던 거에서부터 좀 오늘 저희가 수학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약간 오늘 얘기들을 볼 때도 이게 어떤 단순히 수학적으로 정답적인 정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보다는 오히려 좀 그런 스피릿을 좀 많이 좀 가져가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좀 그런 면에서 오늘 좀 대화를 좀 같이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떤 다 아는 어떤 어떤 쌈박한 어떤 정답으로서 어떤 포장하는 정서로서 얘기들을 하고 싶지는 않고 어떤 내가 어떤 정답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미 어떤 패러다임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부분들을 사실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실 놓치고 있는 건가라는 거에서 좀 대화를 하는 시간이 좀 되면 좋겠다 생각을 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15학 노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화를 시작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직문서를 설계하는 라인들은 어떤 거였냐면, 그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학의 어떤 그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굵직굵직한 줄기들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저희가 공리에 대해서 변화를 주어서 비유클리디아를 끌어낸 라인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라인이긴 해요. 직접으로는 그 라인들이기는 하지만 그 혹시나 이제 그럼에도 어떤 얘기들을 좀 약간 그좀 남기고 싶으신지 좀 어떤 방향의 디스커션을 좀 하고 싶은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정답을 상정하지 않는 정서에서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제가 짧아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14강까지 오는 길이 사실 험난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까지의 그 많은 내용들이 이런 모르겠습니다. 제가 15강을 기억하기로는 약간 그 평평한 세계에 대한 반란?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15강의 내용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긴 이야기가 앞에 필요했었나, 약간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오늘 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해소할 수 있을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모든 수학은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이다.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을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물론 이제 어떤 그 굵직굵직한 철학적인 메시지들에 대해서 노트에는 적어놨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수학적인 얘기이기 위해서는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의 어떤 범주 안에서 다루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 얘기들은 좀 같이 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가장 불편하다고 표현을 할게요. 우선 그 불편하기 이전에 가장 아직도 조금 이해를 못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적이 달라지면 공간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 8강이었나요? 그때 내적이 나올 때저 스스로 이런 게 아닐까라고 저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막뭐 설명도 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하긴 했었는데, 사실 그걸 그렸다고 해서 제가 그걸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전히 내적이 달라진다는 게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 거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스스로 납득을 좀 못하고 있고, 특히나 여기 15강부터는 내적이 달라질 뿐더러 점마다 내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공간의 모양이 아예 그 평평하지 않을 거다. 물론 저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그 내적을 나타내는 행렬이 1001이 아니더라도 모든 점에서 내적이 똑같다면 그러면 이 공간은 어쨌든 플랫한 걸까라는 상상과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9는 9가 S2죠. 맞죠? 9는 모든 점에서 대칭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점에서 내적이 똑같아야 될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삼각형을 그려도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가 아닌데, 그러면 모든 점에서 내적이 똑같다는 게 평평하다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뭘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라는 혼돈과, 그리고 15강을 들으면서 물론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정리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가오시안 커버처를 모두 그 적분한 것이 정수와 연관이 있다는 것. 물론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더큰 충격은 뭐였냐면은, 공간 밖을 벗어나지 않아도 그 공간 안에서도 공유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가우스에 말씀하셨던 대한 부분. 정리라고 합니다. 네네네. 사실 저는 그게 훨씬 더 충격이었어요. 결국은, 제가 아직도 그 버리지 못한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표면은 2차원인데, 그러니까 서피스는 분명히 2차원인데, 저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 고정관념이, 어쨌든 서피스는 3차원 내에서 3차원 안에 있는 무언가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좀 고정관념 같은 걸로 가지고 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가 그게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과 그다음에 더 알고 싶다는 생각과 내가 지금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적인 공간을 바꾼다는 그것을 내가 아직 이해하고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가 되어서 지금 약간 그 전주차까지 어느 정도 수렴되었던 생각들이 다시 좀 흐트러지고 발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지식적인 수학적인 얘기들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분명 어떤 수학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혹시나 나중에 까먹으면 한 가지 언급해 주시면 좋겠는 게그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그 곡면들 중에는 R3에 못 넣는 곡면들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보통 주요하게 등장하는 예시인데요. 하나가 클라인병이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클라인병이라는 예시는 R3 안에 집어넣을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중요한 수학적인 어떤 중요한 곡면의 예시에 해당하고요. 근데 또 하나는 좀 약간 말이 되지만 제가 일부러 꼬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토러스를 생각해 보실 때 토러스는 어떻게 보면 S1과 S1을 두 개를 곱해서 만든 공간이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런 루프가 하나가 있고 다른 S1 루프가 있어서 그 S1과 S1을 곱집합으로 곱하면 이렇게 토러스가 나올 거라는 게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틀린 말은 제가 한마디로 한게 없는데 S1이라는 거를 집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R2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S1 곱하기 S1은 어디의 부분집합입니까? R4의 부분집합이에요. R3가 아니에요. 물론 R3 안에서 토러스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예시를 이제 굳이 드린 이유는 실제로 곡면들 중에서는 R3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경우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R3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나중에 가수공률이랑 관련해서 사실 들어가면 더할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우발적인 예시들이 아니라 그 어떤 공간의 어떤 분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실 예시들이거든요. 토러스도 그렇고 클라인병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나 제가 어떤 맥락상 놓치게 되면 언급을 해주시면 어떤 자세히 돼서 디스커션하는 거는 좋고요. 그리고 그 내적이랑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그 혼동하시는 게 이해를 제대로 하신 거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1001을 얘기할 때 저희가 다 프로덕트를 R2에서 얘기하냐, R3에서 얘기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R3의 다 프로덕트를 그 서피스에다가 주는 얘기랑 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R2로 바라보고 R2의 다 프로덕트를 준다는 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다 프로덕트라는 또 다른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어떤 맥락에 따라서 정확하게 좀 분쇄를 해야 되는 포인트면 이게 직무실 성격상 약간 개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틀린 말은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좀 어하고 헷갈리게 넘어가는 어떤 그 지점에 있어서 애매하신 부분들인 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적을 하시는 게 맞는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얘기를 필요하면 좀더 나누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오늘 대화 좀 경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지금 물론 지식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자가 수학을 신경 쓰시는 나름의 내면의 이유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어떤 재미도 있겠지만 어떤 커리어적인 이유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그 경계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제가 이 마지막에 들어와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단순히 어떤 기하학의 지식적인 측면들만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왜 내가 관심 갖고자 하는 수학들과 지금 듣는 이 얘기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그 브릿지를 놓는 거에 좀더 사실은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브릿지가 있으면 그것들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들은 사실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 라인들을 얘기들을 보실 때 혹여나 이 레코드를 보시는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좀 어느 거를 좀 환기시키고 싶냐면 저희가 보통 미적분학과 선형계수학을 공부하면 사실 대학교 초년차 때 공부했을 때 굉장히 재미없는 정서에서 보통 저희가 공부를 하잖아요. 일단 뭐 어떤 중액 비슷하게 알아야 되니까 일단 수업은 듣고 또 시험도 뭐 여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학점도 잘 받고 하셨겠지만 근데 또 이게 막 되게 재밌어서 공부하는 그런 거랑 조금 정서적으로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게좀 보편적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15, 16, 17강에 좀 보시면 좋겠는 거는 좀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수학을 신경을 쓰신다면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은 아마 신경을 쓰실 거예요. 각자 맥락에서. 근데 지금 남아있는 이 직문수 노트들에 대한 얘기는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기하학적 시야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각자가 신경 쓰는 수학이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이랑 상관이 있는데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을 가지고 하는 기하학적 시각에 대한 이야기면 각자가 신경 쓰는 것들의 이면에 기하학적 시각들이 있을 거라는 아주 그냥 단순한 어떤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들이 뭐를 이제 줄 수가 있을 거냐면, 내가 지금 어떤 그냥 뭐 예를 들어 먹고 사니즘이나 어떤 그 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정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볼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야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좀 재미있게 뭔가를 좀볼수 있는, 적어도 좀 그런 부분들은 생길 수 있지 않나 라는 것들은 좀 생각해 봄직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또 제가 재미라고 말을 했지만 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이미 어떤 수학 공부에 대해서 좀 어떤 모티베이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수학 공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지침을 준다는 의미로 사실은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 이제 근데 그런 얘기들은 한두 마디로 할수 있는 말들은 없기 때문에 맥락을 따라가지고 얘기를 나누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조인했을 때는 약간 그런 대화들을 좀 하는 걸좀 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는 걸다 분쇄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정미영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오늘 그래도 15학 노트 얘기를 좀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미분 기하학이나 위성 수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들어온 이유는, 물론 저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된다면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돼서,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궁금하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을,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 미분과 기하학이나 위성수학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아주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기회를 삼고 싶어서, 네, 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마음이 굉장히 열려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실제로 그 지금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수학이 어려운 수학이고요. 실제로 어려운 수학이고, 제가 그런 걸좀 굉장히 많이 예를 좀 쓸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제를 거신 거 있잖아요. 비록 내가 못 알아듣겠지만이라 전제가 거셨는데, 사실 저는 그 전제를 부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 책임이죠. 대화를 할 때요. 그래서 그못 알아들으시겠으면 그냥 짜증을 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냥 말을 이제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있지만, 그냥 짜증을 표현해 정직하게 그냥 뭔 솔직히 뭔뭐 헛소리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그냥 말씀해 주시고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노트를 좀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1강이랑 비교하는 그 라인이 되는데, 그 적어도 1강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자연수랑 정수랑 1대1 대응이 성립하고, 정수랑 유리수랑 1대1 대응이 성립하고, 근데 자연수랑 실수랑은 1대1 대응이 성립하지 않고, 자연수랑 실수의 중간에 있는 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는 뭐 공리가 있다라는 이상한 소리들을 짓거렸던 게 1강 얘기였었어요. 아주 오래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거기서부터 했던 얘기가 좀 어떤 얘기였냐면, 수학 자체가 처음부터 한계를 갖고 있는 학문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둘중 하나예요. 논리에 의한 논증을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둘중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논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떤 맞고 그르고라고 하는 근거를, 어떤 그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이거는 t고 이거는 f고 그 방식에 의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거나, 전 약간 마음속으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나이 반 생각이지만, 제가 이제 10대 시절에 PC방에 갔을 때 어떤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나 그런 게임을 하면, 게임을 시작하면 맵이 다 통통 완전히 그냥 그냥 시꺼 뭐라고 하죠? 깜깜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게, 저는 그걸 인간의 인지로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 인간의 인지는 여전히 이 순간도 사실은 에센셜하게는 같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나중에 어떤 한 2500년쯤에 후손들이 보면 저희들이 얼마나 우매한 짓거리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라는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고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수학은 적어도 두 가지로 의존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는 논리에 의한 논증이거나 계산에 의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1강 얘기가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논리에 의한 논증 자체가 애시당초 인간의 어떤 범주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 대한 게 1강의 얘기. 저희가 이 무한대라는 걸 토대로 해서 했던 얘기는, 논리의 완벽함이라는 게 애시당초 인간의 영역에서 불가능하다는 거가 1강의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이 15강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어떤 거였냐면, 그 14강까지 그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험난한 과정들을 거쳐서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학에 대한 어떤 직관들을 나름대로 만드신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이게 저희가 지금 어떤 이 대화들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는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철학 얘기하는 거 아니고 수학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1강에서 이게 뭔가 좀 불완전할 수 있다라는 그 인지들을 좀더 유의미하게 한 걸음을 수학적으로 가기로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냥 종교적인 해석이나 철학적인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수학적으로 저희가 잘 모른다고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한 발짝으로 유의미하게 가는 영역으로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동의가 혹시 되시나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1강 지금 15강 노트를 다시 한번 이제 보면, 그래서 어떤 공리라는 것들이 선을 냈어요. 그래서 평행성 두 개가 만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공리이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도 사실은 공리이다. 그리고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조차도 공리이다. 그리고 적어도 그 공리가 명확하게 선언되어 있는 건 어느 지점이냐면, 저희가 벡터공간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R2를 들여다볼 때, 그 다프로덕트를 사실은 항등행렬로 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내적을 이제 주는 경우가 사실은 이 경우가 완벽히 평평한 평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만약에 내적을 이 행렬을 바꾸게 되면, 실제로 101의 어떤 의미가 직교 어떤 이제 그 90도이면서 크기가 1인 의미를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음에 대해서 저희가 선형계수학 파트에서 보았었고요. 혹시 동의가 대충 되시나요? 아, 만약에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위에 그 문단이 있고 아래에 문단이 있는데, 아까 논리랑 계산을 말씀하셨는데, 위에 문단에서는 논리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 같아 보이고, 아래 부분을 갖다 댔을 때 비로소 계산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한 관점으로 볼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게 100만 번 맞거든요. 제가 일부러 끈 건데, 첫 문단은 논리적인 그냥 논증에 대한 영역이고요. 근데 사실은 아래 문장은 이제 그것들을 계산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지고 가는 거여서 수학적으로 이걸 소위 해석기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데카르트로부터 비롯되어진 어떤 좌표계라는 개념을 실제로 도입을 해서 그걸로부터 내적을 실제로 행렬로 구체적으로 이제 퀀터티브하게 기술을 해서 정말 정량적으로 기술을 정말로 해서 그 논증에 의해서 그냥 말장난으로 떼었던 것들을 정말로 숫자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가지고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실 논리와 계산은 그꼭 어떤 중복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공리를 도입해가지고 논증에 의해서 말했던 영역들을 계산에 의해서도 말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도 끌어올 수가 있는 거가 될 수가 있을지인데, 그 부분을 보통 소위 해석기하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R2라고 하는 공간은 그냥 어떤 유클리드 기하의 입장에서 그냥 공리로 선언하면 되는 영역이지만, 저희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R2라는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계산이 가능한 구조를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적이라는 걸 도입하는데, 그 내적을 다프로덕트로 준다는 거는 실제로 행렬은 1001로 준다는 의미를 갖는 거고요. 글로벌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하면 정말로 삼각형의 내각의 180도가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정말로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다는 거지만, 여전히 이것도 공리의 영역이라는 것들을 건드린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혹시 전달이 되나요? 왜냐하면 내적을 1001로 선택해야 되는 거는 공리의 사실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슬쩍 바꾼 거죠. 계산이 가능한 어떤 영역으로서 공리를 다루는 영역으로 환원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라면 라고 여기고, 동의가 되시나요? 여기까지만 일단 놓고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여기까지만 놓고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특히나 그 정미영 선생님께 좀 그런 모티베이션을 좀 드리고 싶어요. 노트에는 적혀져 있지 않은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나 그런 데서 수학이 쓰이는 영역들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 하냐면, 함수를 주고, 보통 뭐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예시는 소위 말해서 선형 프로그래밍. 그러면 함수를 실제로 주고, 그 함수가 언제 맥시멈을 갖느냐, 언제 미니멈을 갖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라그랑지 어떤 승수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두 가지 정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심직해요. 하나는 뭐냐면 좀 지저분하죠. 좀 골아프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수학적으로 맞는 말인 거라는 거는 별로 뭐 딴지를 걸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호의적으로 느껴지냐라고 하면 좀 다른 얘기 면이 있는데, 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그 어떤 선형 계획법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 역시도 지금 제가 말하는 약간 지금 선형대수학과 미적분학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얘기들이 지금 하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이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어떤 계산들 자체도 사실은 전부 다 기하학적인 시야들로 환원해서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약간 지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약간 그건 좀 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좀 얘기를 좀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완벽히 평평한 평면이 아니면 그냥 공면이라고, 서피스라고 말을 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피스에서 K라고 그냥 노테이션화 한 거는 사실 어떤 컴팩트를 지칭해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 K 정도로 노테이션화 한 건데, 그냥 소위 말해서 이런 함수의 그래프 같은 거를 R3에서 생각하면 대충 공면이 되겠죠. 괜찮나요? 적어도 물론 공면이 이것만 해당하냐라는 거는 다른 얘기겠지만, 적어도 이거는 공면의 아주 큰 경우에 해당할 거예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R2라고 보았던 것만 어떤 평면이라고, 공면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 생각하는 그냥 쉬운 방법은 함수를 하나 줘요.
함수를 하나 주고 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어떤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어떤 일반적으로 곡면이라고 여겨진 어떤 대상들이겠죠. 즉 함수를 알면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실제로 저희는 곡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대충 괜찮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일단은 지금 이 노트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대상들입니다. 혹시 이첫 장까지 얘기하는데 어떤 그 중의적이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와닿지 않으시거나 하는 지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근데 하지만 이 밑에 그 노란색 곡면을 봤을 때 K는 R2의 부분집합이 분명하긴 한데 진짜 대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역함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얘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는 지금 이제 K라고 하는 어떤 집합 자체는 R2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정확하게는 오픈 커넥티드한 인셋을 지칭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에서의 그 어떤 함수값까지 포함해서 이 어떤 그세 가지 성분을 갖는 것들을 모은 걸 저희가 그래프로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곡면이라고 불리우는 대상의 사실은 특수한 경우라고 보는 게 수학적으로는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국소적으로는 곡면 자체는 사실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국소적으로 사실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를 수학에서는 이거를 음함수 정리거나 역함수 정리 정도로 호칭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나 그 글로벌하게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건 수학적으로는 틀린 말인데 국소적으로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의 어떤 비약은 사실 갖고 있다. 정리하면 어떤 R2의 부분집합 그 커넥티드 오픈셋 K를 가지고 이런 부분집합을 표현하는 건 분명히 곡면이 되어지고 일반적으로 곡면이 주어져 있으면 곡면의 정의가 뭐가 되든 간에 일반적으로 어떤 투디멘션은 매니폴드 이런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경우는 적어도 국소적으로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를 다변수미적 분학에서 음함수 정리나 역함수 정리 같은 것들이 사실은 가르쳐 준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함수가 여기서 나왔어요, 정명생. 그렇게 얘기했던 음함수. 소감 한마디 하실 수 있는. 반갑기도 하면서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통 음함수 정리를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떤 단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R2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직관적으로 방정식으로서 의미가 명확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면 X, Y가 단위원의 어떤 자취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 명확한데 그 1,0과 0,1을 배제하고 보면 이 데리버티브가 언제나 그 유의미한 값을 갖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y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브 1 빼기 x제곱으로 언제나 국소적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을 이런 어떤 특정 함수의 그래프로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가 사실 음함수 정리의 뜻이 국소적으로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거는 함수가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똑같은 x값에 대해서 y값이 두 개가 되는 건 함수의 증거상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국소적으로만 바라보면 언제나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브 1 빼기 x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거의 그래프로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뿐만 아니라 그 지금 이제 얘는 이제 변수가 사실은 이제 두 개가 인풋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래프가 표현하는 어떤 방정식이 있고요. 사실 그게 16강 얘기예요. 그래프가 표현하는 방정식이 있고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그 방정식이 사실은 이런 어떤 그 곡면 형태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원의 방정식이 있으면 사실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국소적으로 본적 근데 글로벌하게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국소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장해 주는 거를 음함수 정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정리를 뽑으라고 하면 보통 역함수 정리나 음함수 정리 사실 등가 어떤 명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적어도 로컬하게는 1대1로 바꿔주는 게 가능하다 라는 거가 그 정리들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첫 장에도 사실 그것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하학적 해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좀 전에 그어 글로벌하게는 함수가 아니어도 로컬하게는 그볼 이렇게 함수로 볼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연속이라는 가정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런 그림처럼 본다는 게.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일단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지금 이제 제가 강성호 선생님을 그 지금 이제 처음 보는 입장이었으면 좀 어버버거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시리얼하게 지금 이제 채널에서 오랜 기간 하고 계시니까 좀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하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음함수 정리나 역함수 정리는 언제 하는 거냐면 미분 가능한 거 플러스 미분 계수가 연속인 것까지를 사실은 걸어요. 이거를 수학에서는 다변수 미적 반응에서는 C1이라고 해요. C1, C2, CK라고 하는 뭐냐면 그 편미분한 것들 자체가 도로 연속이 될 때. 그래야지 미분하는 순서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게 편해서 그래요. 근데 이것들은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충분 조건이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20세기라고 제가 지금 통칭했던 음함수 정리나 역함수 정리는 실질적으로 일단은 미분 가능성을 걸고요. 더 나아가서 미분한 함수들이 연속 함수가 되는 것까지도 걸어요. 이것들을 거는 거는 이렇게 걸므로써 증명들이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들이 실제로 필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조건들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질문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영역의 질문인데 역함수 정리나 음함수 정리를 미분 가능도 안 되는 데서 논하고 싶다. 라는 게 사실은 수학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에 일반화하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 보통 저희가 20세기의 음함수 정리나 역함수 정리를 얘기하면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예시의 방식들이 전부 다 그런 방식들인데 실제로는 그런 조건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이냐면 미분과 적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에 대한 사실 질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질문들이 되어져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부 다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에 해당해요.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그 미분도 적분도 결국에는 벡터 공간 간에 정의되어지는 선형 함수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성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분은 두 가지가 핵심인데 곱함수의 미분법, 보통 라이프니츠 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법, 보통 체인 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거 두 가지를 만족하면 미분법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단어를 쓰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체인 룰과 라이프니츠 룰을 만족하면 저희는 다 미분이라고 부르고요. 적분이라고 하는 건 엄밀히 적분도 여전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치환적분법이랑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부분적분법. 이두 가지 룰을 만족하면 그다 적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분과 적분이 이 성질이 달라요. 지금 말했던 라이프니츠를 체인룰과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랑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은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쉽게 환원하는 게 결과적으로 쉽지 않아지니까 이 수학들이 어려워지는 영역들이 되어지는 건데 제가 이 얘기들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이 룰만 만족하는 방식으로 추상화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라고 저희가 호칭하는 것도 사실은 함수가 미분 불가능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적분이라고 하는 방식들도 얼마든지 더 추상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분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도 많고 미분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룰이 만족되는 건다 미적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단지 그것들이 제일 좋은 예시로서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을 다루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역함수 정리나 음함수 정리 같은 걸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이 미분 가능성을 다 걸고 하는 것들은 다 굉장히 그걸 만족하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걸 만족하는 중요한 예시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만 되는 거면 사실은 수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분 가능성, 고전적인 의미에서 적분 가능성 같은 걸다 버리고도 여전히 되는 것들을 다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들을 실제로 논하는 것들은 이 어떤 구체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그 랭귀지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해지게 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학적인 답으로는 역함정리나 음함정리는 미분 가능성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2023년에서. 근데 이제 그것들은 연구하는 레벨에서는 이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조건들 다 빼고 싶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원의 방식 이런 거 생각하면 다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그 직관이 가장 쉬운 상황이니까 그것부터 생각한다. 그리고 직문수는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가우스 곡률 여기서 얘기하지만 15강에서 실제로 가우스 곡률이 머신러닝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맥락들은 그래프에서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래프와 같은 대상들은 미분 가능성에 애시당초 없어요. 고전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실 무의미한 얘기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중요한 거가 된다. 라는 얘기들을 제가 응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얘기들을 채널에서도 남겨놨습니다. 편의상의 분식입니다. 혹시 더 하실 말이 더 있으십니까? 어차피 얘기가 연결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강도, 그러니까 두 번째 노트도, 두 번째 페이지도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도 봤었냐면, 적어도 이제 그 1, 2기 기준으로 해서 12, 13강 노트들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이중적분 같은 것도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림 보면 대충 받아가신가요? 예를 들어 R1에서 이렇게 어떤 그 인터벌을 나누는 방식 똑같이 R2에서도 인터벌을 이런 직사각형 형태로 나눠서 그거에다가 함수값이 높이로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중적분 같은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 아마 할 수도 있겠다, 될 수도 있겠다 정도의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어떤 그 영역들을 가를 때 영역을 반드시 비단 R2에서 나눠야 되는 건 아닐 거죠. 그래서 영역 이렇게 잘 나누기만 하면 되면 이렇게 R2 안에 놓여져 있는 영역 대신에 이렇게 어떤 R3에서 이렇게 서피스와 같이 함수의 그래프와 같은 데서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영역을 가를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높이를 생각하더라도 알게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편의상의 방식으로서 이중적분을 얘기했던 것이지 꼭 R2의 분집합에서 중적분을, 이중적분을 정해야 되는 거는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런 그림만 보더라도 눈치를 챌 수가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비자명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적분 영역이 이런 곳에서만 된다라는 거는 필요 조건으로서는 저희가 아, 그럴 리가 없겠구나라는 건 동의가 될 거라는 거죠. 혹시 동의가 혹시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라인들은 제가 미적분학을 어떤 만드는 어떤 방식들에 있어가지고 물론 그 가장 키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이지만 사실 굉장히 자유도를 들고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들의 의미 있는 얘기가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실 말씀들이 더 있으시면 듣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좋은 세팅이라고 불렀던 전제하에서 살펴보고 있던 얘기들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대부분의 경우는 없는 것이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혹시 괜찮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R1에서 그래프 그려놓고 미적분학 전개하고 혹은 R2에서 오픈셋 위에서의 미적분학 전개하고 그럴 필요가 그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충분 조건일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필요 조건들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추상할 수 있는 얘기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사실 얘기도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보통 그런 모형 설정할 때, 그 함수를 정의를 할 때, 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가정을 놓고, 함수를 이제 모형으로 세팅을 하는데, 그럼 그렇게, 꼭 그런 가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셨던 거잖아요. 지금 네. 제가 지금 말한 말씀해주신. 것들은 수학에서는 보통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고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야라고 말할 때가 있고 이거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충분 조건. 예를 들어서 미분 가능성은 연속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미분 가능은 연속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연속은 미분 가능이기 위한 필요 조건. 예컨대. 근데 저희가 지금 보는 것들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경제학 같은 거에 어떤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을 실제로 찾아가지고 수학을 적응하는 면에서 볼때 지금 저희가 다룬 얘기들은 굉장히 고전적으로 세팅이 좋은 데서만 먹힙니다. 그러니까 세팅이 좋은 데서 먹히는 것들은 어떤 이 임플리케이션을 얻어내는 데 있어가지고는 충분 조건이지만 이게 만약에 필요 조건이면 사실은 쓸데없다는 뜻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냐면 일단은 아주 좋은 가정들을 다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되게끔 해요. 세계관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그 필요적 저희가 이제 충분 조건이라고 가정했던 것들을 하나씩 날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이 가정이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래프와 같은 걸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래프가 예를 들어 뾰족뾰족히 생겨 있으면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예컨대 그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나 뭐 선형대 수학에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걸못 써먹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못 써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싫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학이 발전하는 그 라인들은 그이 충분 조건들에서 이제 쭉 어떻게 해야지 이 필요 조건들 쪽으로 계속 넘어가게 할 것이냐 라는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사실 몇 개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어떤 그 모든 수학자들이 공감할 얘기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필요 조건 정도로 킵할 수 있는 거는 수학에서 몇 가지가 없는데 하나는 행렬. 행렬은 필요 조건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아요. 이게 말을 좀 애매하게 하지만 행렬은 아마 수학자들이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또 하나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아마 수학자들이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거라고 보면 얼추 다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 얘기는. 보통 동물들이 잘 짜여지는 것들을 가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함수들을 가지고서 뭔가를 설명하기에 더잘 설명할 수 있어서 그런 가정들을 늘 뒷받침되어져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건지. 라고 볼수 있는데, 저는 사실 좀더 그런 네. 정서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 처음 일단은 일단 좋은 것들 다 걸고 쉬운 것부터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것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자연스럽게 쉬운 것부터 다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띠어리가 완성이 되면 거기서부터 일반화를 좀더 하고, 일반화 추상화하는 라인에서,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면 그 굉장히 외계어로 여겨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어떤 그 가장 단순한 상황, 그러니까 simplest possible example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명료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과정들이 이게 꼭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필요 조건이 아닌 방식으로 어떤 정의들을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상황들을 포함하지만 더큰 클래스들이 포함이 되도록 정의하고, 거기서 그 새로운 정의하에서 기존의 정리들이 다 된다는 거를 다시 확인하고, 그런 방식일 거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좀더잘 설명하는 형태로 만약 모형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얼마든지 어떤 필요한 과정들을 취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택지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사실 동의가 되는데, 수학적으로 예.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모순이 없는 모든 정의가 다 허용돼요. 수학에서 어떤 대상들을 정의하는 것은 모순이 없다라는 것만 명료화되면, 이걸 보통 well defined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이 없다면 그 모든 정의는 수학에서 다 허용돼요. 첫 번째 전제, 동의하셨어요? 이건 저는 수학적으로 전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모든 정의가 허용이 된다고 해서 그 모든 정의가 용이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혹은 필요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적어도 필요하다는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야 돼요. 정의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얘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한 거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더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걸로 넘어오려면 일단은 그 정의를 만족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는 거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 정의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것까지가 설득이 됐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게다 요긴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필요한 거에서 요긴한 지점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그 예시가 몇 개일 때 무한계. 그래서 수학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한 내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수학에서 보통 이 어떤 새로운 정의들이 어떤 학계 패러다임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건 굉장히 시간, 세월이 오래 걸려요. 한 수학자의 어떤 세월에 못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부지기수이고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다 인정을 받냐면, 예시가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왜이 대상 정의했는데 했을 때이 예시가 있잖아, 이 예시 봐라, 이 정의가 아니고서 설명할 길이 없어 라고 하는 순간 할 말을 잃어요. 그러면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그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걸로 써요. 적어도 요긴한 걸로 쓰이는 건 어떤 거냐면, 예시가 한계가 아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예시가 무한계가 있을 때 그게 보편성을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 좋은 웍을 하는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려면, 일단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신경 쓰는 예시 한계를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많은, 그 보통 그래서 수학에서는 집합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못쓸때 클래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예시의 클래스가 넓어야 의미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혹시 정서가 좀 전달이 되나요? 그리고 그 클래스를 설명하는 것들은 그 어떤 거를 도입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모순이 없어야 돼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 단지 그겁니다. 자, 계속 좀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어떤 미적분학만 하더라도, 이런 R2의 어떤 이제 집합을 갈라가지고도 적분을 수행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공면위에서도 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자명하죠, 직관적으로는. 여기서 정의가 되는 게 꼭, 제가 여기서 이 그림 두 가지를 그려놓고 설득하고 싶었던 영상은 뭐냐면, 이중적분을 반드시 R2의 부분 집합 위에서 선언해야 되냐 이거예요. 즉, 필요 조건이냐 이거. 이게 아니라는 게 혹시 정서적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면 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체를 쳐가지고 영역을 나눠가지고 그 작은 영역에서 부피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걸로 써도 이중적분을 정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의가 되시나요? 즉,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건 필요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적분을 정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혹시 정서적으로 혹시 전달이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도 본다면, 이거는 어떤 거를 주는 예시입니까?
이중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데서만 정의하지 않아야 되는 구체적인 예시가 되겠죠. 왜 우리가 이런 데서 적분을 정하고 이런 게 아닌 상황이 있으니까 되게 단순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어떤 소위 이제 서피스 인테그랄과 같은 상황들이 예를 들어 물리학이나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맥락들이 되는 것도 그것들에 대한 예시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오히려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그 단순한 상황들만 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를 세팅으로 해가지고 정의하는 것들은 필요 조건이 아니기를 원할 것이고 이런 어떤 것들과 더 나아가서 이것들보다 훨씬 더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미적분학도 사실은 논하기를 원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지금 15강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어떤 공간들을 좀 엄밀하게 논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요 얘기들을 하기 전에 좀더 직관적인 예시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 직관적인 예시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 각자가 어떤 수학들을 관심 가지시는지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지칭하는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좀더 마음속에서 예시들 한 가지씩 좀 확보하고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정명 선생님은 약간 경제학이나 이런 맥락에 관심 있으시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보냐면 제가 채널에서 제일 좋아하는 예시인데 1차원 정규분포들을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들은 지식을 전달하려는 정서는 아니고 약간 생각을 하시게끔 하는 게좀더 포인트예요. 그러면 정규분포의 생김새 생각해보시면 정규분포는 기본적으로 종 모양이잖아요. 동의가 되시죠? 종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미국은 올해 이제 대선으로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이잖아요. 지금 당장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그런 골치 아픈 토론들도 있고 여러 이제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 매일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출구조사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결국엔 이종 모양 찾아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주 러프하게 말한다면 근데 그종 모양을 찾는다는 거는 두 가지 정보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평균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표준편차를 알아야 돼요.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면 종 모양을 하나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유식한 말로 이종 모양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해도 돼요. 괜찮죠? 그러면 종 모양을 결정한다는 건 수학에서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종 모양들을 다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종 모양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는 뜻이에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혹시 정서가 전달이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출구조사를 포함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제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을 결정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종 모양 하나를 골라내고 싶어.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선에 어떤 될 확률은 평균은 얼마고 표준편차가 얼마야. 종 모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이종 모양을 결정해야 돼. 그러려면 일단 가능한 종 모양들을 다 모아야 돼. 동의가 되나요? 근데 그종 모양의 모임을 생각해보면 집합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종 모양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 각각의 종 모양은 뭘로 규정이 되어지냐면 평균과 표준편차로 규정이 되어지죠. 동의가 혹시 되세요? 근데 평균은 임의의 실수값이에요. 아무 값이나 다 가능하죠. 근데 표준편차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죠. 동의가 혹시 되시나요? 즉, 이 어떤 그러면 저희는 어떤 걸 보는 거냐면 R2에서 어떤 부분 집합을 보느냐 X는 임의의 실수고 Y는 양수인 거에서 한 점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1차원 정규분포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나는 수학적으로 어떤 집합을 들여다보는 거냐면 R2 전체가 아니죠. R2의 특정 부분 집합을 봐야지만 말이 돼요. 그리고 R2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 애시 당초 예를 들어서 벡터 공간이 아니에요. 벡터 공간이 되려면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y 값이 음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 곱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합도 사실 좀만 생각하면 없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평면이 아니니까 곡면 정도로 호칭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타당한 맥락이 될 거예요. 혹시 괜찮나요? 제가 그냥 한 가지 그냥 단편적인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평면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냐.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예요. 또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 좀 시간이 좀된 거긴 하지만 강성호 선생님께서 단톡방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리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어떤 회전행렬들의 모임이 S1이랑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그 회전행렬이라고 하는 걸 직문수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2 곱하기 2행렬을 모은 건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모으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 각각의 행렬은 세타배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준 행렬이거든요. R2에서.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그 세타들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니까 사실은 반위원이랑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해도 반위원이 맞겠지만 전달이 되나요? R2의 집합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라고 해서 뭐가 되겠지만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회전행렬의 모임이라고 생각해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생각이 굉장히 이상한 추상화가 들어갔다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정미현 선생님께 드린 예시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연 선생님께서 지금 어떤 걸 실질적 동의하시냐면, 대선에서 종모양을 고르는 거는 실제로 뭘 골라야 되냐면, 종모양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이 종모양은 수학적으로는 함수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수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x, y 중에서 y가 양수인 한 점을 고르는 거를 종모양으로 대응을 시켜서 생각하시잖아요. 말이 이해가 되네. 실제로는 종모양을 골라야 되는데, 종모양 대신에 x, y를 고르는 걸로 문제를 바꾸셨잖아요. 1대1 대응이 성립하니까 말이 된다라고 동의를 하시면서요. 동의가 되시나요? 근데 대상을 사실 바꾼 거잖아요. 함수가 아니라 x, y를 바꾼 거니까요. 지금 제가 강성훈 선생님께 드린 예시는 뭐냐면, 회전행렬 자체는 행렬이잖아요. 근데 회전행렬이라고 하는 각각을 보는 대신에, 아까의 경우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혹은 이 종모양이라는 함수를 보는 것 대신 x, y를 본 것처럼 그냥 이 세타를 모으는 걸볼수 있지 않느냐. 그럼 세타를 모으면 단위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대상이잖아요. 근데 같은 걸로 퉁치고 있잖아요. 혹시 정서가 전달이 되나요? 두 예시들을 제가 지금 드렸는데, 하나는 함수들의 모임을 R2의 부분집합으로 보고 있고, 왜 1대1 대응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는 세타들의 모임과 행렬의 모임이 사실 정확하게는 다른데, 집합적으로는 분명히 다른데,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생각을 동의하고 계시죠. 혹시 전달이 혹시 될까요?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보시더라도, 그리고 혹시 박진 선생님 요새 어떤 거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요새 정의 연습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저는 그 주상대수에서 너무 힘들어서 아, 네. 예,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거기에서 이제 미적분을 찾으려고 헤매이고 있는데 예, 좀 이렇게 잘 접점이 이어지지 않고 하는 면들이 쉽지 네, 실제로 않아서 쉽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추상대수 쪽 공부를 하시면 이제 그 정의들이 있죠. 어떤 예를 들어 그룹의 정의가 보고, 그룹 호모모르피즘의 정의가 보고, 아 이게 뭐 어떤 지금 정의 자체 어떤 정합을 맞추는 거에 대한 에너지도 들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직문수 라인에서 저희가 지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a의 x 플러스 y 승이 a의 x 곱하기 a의 y가 된다는 의미 그 자체가 사실은 덧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어떤 분해 구조가 보존되어지는 얘기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구체화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방식에서 저희는 사실 전혀 다른 두 대상을 같은 걸로 보는 생각의 방식들을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뭐야, 그, 오랫동안 질문을 갖고 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그, 뭐,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법에, 마치 선형대수 책에는 그게 여러 개인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같은 대상을 구하는 거니까 여인수 전개든 뭐, AD-BC든 결국에는 똑같은 거여야 하는데, 어떤 다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게 군이랑 관련이 있다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그들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식적인 부재와 그것들에 대한 트레이닝과는 조금 별개의 영역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더 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렬식을 정의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꼭 행렬식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행렬식에 대해서 하나는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여인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의 레벨에서. 그러면 분명히 그 어떤 특정 레퍼런스를 뒤져보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임플라이를 하고 반대가 성립한다는 거를 분명히 증명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따라가는 것들은 논리적인 영역일 거예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떤 되게 똑같은 거라고 말하는 거는 그 A, 즉 데피니션 A가 있고 데피니션 B가 있을 때 데피니션 A가 데피니션 B를 임플라이를 하고 데피니션 B가 데피니션 A를 임플라이를 하니까 이두 개는 등가정의다라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영역이고, 그거를 확인하는 것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확인이 잘 되도록 그 어떤 좋은 레퍼런스를 보든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 아마 영역일 거예요. 근데 그 영역과 별개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실제로 데피니션 A랑 데피니션 B가 와닿지 않는 것은 그 단순히 라인 바이 라인의 증명들을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그 정의들을 가장 단순한 세팅에서 데피니션 A의 관점에서 뜯어보고 데피니션 B의 관점에서 뜯어볼 때, 아 이거 같은 얘기를 다르게 바꿔서 하고 있는지가 와닿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확보하고 관찰하는 거에 대한 얘기일 수가 있다. 그이두 가지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 구체 어떤 추상적인 정의를 볼때 와닿지 않는 거는 그 보통은 후자 쪽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렬식의 정의를 2 곱하기 행렬의 경우에 볼때 AD-BC가 정의인 거는 자명해요. 어떤 예를 들어 평행사변형의 면적의 의미를 갖는 것도 굉장히 그럴듯해요. 근데 이것들을 행렬식의 여러 정의들을 보면서
이거를 AD-BC라는 이 세팅에서 맞춰보면, 아, 이거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어떤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가를 감을 잡는 그거가 되면, 그러면 아, 이거 Definition A가 왜 Definition B를 imply하고 반대가 되느냐를 보이는 건, 아, 이거 하면 누군가가 이게 말이 되도록 만들어 놨겠구나 라고 할수 있는 영역이 되고, 그것도 연습하면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두 가지는 꼬우지 않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연습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 차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을 때는 그거에 맞는 레퍼런스를 잘 찾아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많은 경우에 요긴한 것들은 직관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의견에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상황에서 이게 부츠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라는 것들을 감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그 증명들은 필요하면 뒤져가면서 보면 되는 영역일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의견에는. 근데 보통 어디서 힘들어하냐면, 논리적인 이해가 되어야지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인 이해랑 이 두층의 예시에 대한 관찰이랑은 이두 가지는 구분해서 각각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둘중 하나를 추천 택하려고 하면, 저는 논리적인 논증보다는 구체적인 예시를 관찰하는 걸더 소중히 여기는 쪽이 저는 정서적으로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게 한번 와닿으면, 아, 이거 논리적으로 논증하면,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고 좀 편안해지는, 저는 좀 걱정, 이건 근데 꼭 보편성을 호소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기는. 둘다 어쨌든 소중하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논증으로 말하는 게 맞긴 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 드린지에 대해서. 제가 좀그 어떤 오늘은 좀 최대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를 좀더 포커싱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포커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좀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직문수 노트들을 끝내야 되니까 이 얘기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자, 그 라인들보다는 나중에 이 얘기들을 설령 다 까먹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나한테 이게 왜 도움이 되는 얘기냐라는 것들을 각자 입장에서 어떤 와닿는 방식으로 저희는 디스커션을 하자고요. 제가 이걸 레코드를 남기는 거는 남들한테 유익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공부했다는 일종의 로그로서의 다 그런 것들의 성격들이 가까우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왜이 미분기화라는 랭귀지를 왜 신경 쓰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할때그 혹시 제가 이제 각자한테 좀 약간 여쭤볼게요. 정미원 선생님께 제가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 첩보 다때우기 얘기하면 R2에서 어떤 특정 부분 집합을 예시로 드립니다. 이 부분 집합은 어떤 거냐면 정규분포의 모임에 해당하는 부분 집합이에요. 혹시 이해가 되나요? 혹시 수긍이 안 가시면 알려주세요. 여기서 어떤 그 수학적인 논증 이전에 제가 정서적으로 여쭤보는 거냐면, 정규분포의 1차원 정규분포의 모임을 생각하면 R2 전체일 수가 없어요. 왜요? y 값은 언제나 0보다 커야만 됩니다. y라고 x는 평균이니까 임의의 실수값이어도 되지만, 물론 x랑 y를 바꿔도 되지만 x를 평균으로 잡고 y를 제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표준 편차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양수라는 조건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필요 조건이라고 보고. 그러면 저는 R2 전체를 생각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요? 저는 예를 들어 정규분포의 모임에 관심이 있고, 예를 들어 내가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특정 맥락에서 이 종모양을 골라내는 게 나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면, 내가 갖고 있는 집합은 R2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까지 저희가 선형제 수학에서 다뤘던 대상은 벡터 공간이라는 구조가 있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거의 가장 쉬운 예시가 R2였는데, 지금 내가 보는 집합은 애시당초 R2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다뤄낼 수 있는 도구와 언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어느 지점까지는 동일했냐면, 그 제가 강성호 선생님께 드린 예시를 토대로 해서 S1을 봐요. 단위1을 봐요. 단위1을 회전행렬로 어떤 그 회전행렬들의 모임으로 동기화한다고 합시다. 그것까지도 그럴듯하다고 쳐요. 근데 다시 이것도 제가 새삼 말씀드리는 거지만, 단위1은 R2가 아니에요. R1도 아니고. 즉, R1과 R2에서 저희가 선형대 수학을 가지고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왠 집합이 달라지니까. 제가 아까 수학적인 언어가 어떤 우리가 모든 어떤 모순이 없는 모든 정의를 허용하고, 그 정의는 예시만 있으면 어떤 1차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근데 그게 보편성을 인정받는 건그 예시가 무한기일 때 라는 방식이 어떤 수학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신경 쓰는 집합이 정말로 벡터 공간만 신경을 쓸 거라면 저희는 이런 언어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R2 안에서의 단위원과 같은 집합이나 R2 안에서의 그냥 특정 부분 집합, y가 0보다 큰 조건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하면, 저희는 이것들을 설명하는 언어가 필요해요. 혹시 이 지점이 동의가 되시나요? 물론 그 언어가 기하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지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예시가 다른 거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인 프레임워크는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만 주장하고.
그리고 단지 직문수에 지금 적어도 15강의 노트는 그거에 대한 기하학적 사이드에 대한 얘기일 뿐이에요. 저는 기하학적 사이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점으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수학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그 한번 저희 첫 페이지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제가 이 그림에서 예를 들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이 그림 이거 그림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이 공명과 R2 중에서 어떤 걸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훨씬 더 일반성을 갖고 있고 저희가 중적분을 얘기할 때 이것과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훨씬 더 일반성을 갖고 있죠. 굳이 따진다면.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중에서 어떤 언어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수학적인 랭지를 쌓아야 되느냐. 물론 저는 이 지금 어떤 특정 게더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정서라기보다는 이 어떤 정서를 전달하고 있는지 좀 공감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타당한 것들의 것으로서의 이 수학을 매칭시키는 것들이 유의미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괜찮아요? 지금 어떤 정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당연히 그 언어들은 그 모두가 다 똑같이 통일되는 거라고는 당연히 불가능해요. 그런 거가 있을 수가. 왜냐하면 내가 관심 가는 대상이 남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거랑 물론 어떤 커뮤니티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거는 많은 경우 아닐 거라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어떤 코멘트나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떤 이런 일반적인 R2나 R1이 아닌 공간들을 분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는 게 15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거를 저희가 가우스 곡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기준은 곡면의 경우에는 완전한 기준이 되어져요. 사실 이게 모든 걸다 결정하거든요. 가우스 곡률이라고 부르는 게. 근데 그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고민했던 건 어떤 거냐면 가우스도 이거를 말하는 걸 되게 주저했어요. 그래서 이게 엄밀한 컨트리뷰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2차원 곡면들을 갈라내는 어떤 기하학적인 불변량을 저희가 가우스 곡률이라고 부르고 15강 노트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게 목적인데 그 이거를 n차원으로 일반화한 게 리만의 업적이에요. 그리고 n차원으로 일반화됨으로 있어서 그게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시공간 자체가 사실은 알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간축을 기준으로는 그 음의 곡률 쪽으로 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제 물리적 패러다임을 굉장히 많은 거에서 영향을 끼쳤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우스 곡률이라고 부르는 거를 사실은 리만 곡률이라고도 결과적으로 이제 리만 곡률 텐서라고 하는 거랑 결과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가 맞긴 한데 수학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 15강은 가우스가 한 거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통 가우스 기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리만 기하라고 표현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일반적으로 n차원으로 하는지도 지금은 다 이미 알려져 있는 이론이 되고 지금 이제 수준 채널에서 일부 그런 언어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순간에 네,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할 포인트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S1이나 그 어떤 회전행렬들의 모임 혹은 정규분포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그 완전히 갈라내는 기준이 가우스 곡률이 되어진다. 그래서 가우스 곡률이라는 게 중요한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기하적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요라고 주장하고 싶은 결이 아니고요. 기하적 프레임워크는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저희가 이 곡면들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르겠냐라고 하면 그것들에 대한 기준을 주는 거는 이런 기하적인 시야가 한 가지 기준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우스 곡률이 이런 곡면이 뭐야라고 하면 그 답을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혹시 코멘트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S1과 회전행렬의 모임, 그건 제가 그 생각을 했던 순간이 조금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머릿속에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S,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S1은 R1도 아니고 R2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 닫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휘어있는 공간으로 보자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접선을 긋고 저평면을 긋고, 그, 어떤, 뭐 그런 짓을 할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S1이랑 S1, 그다음에 회전행렬들의 모음이 만약에 같은 거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같다는 것도 여러 결에서 같다는 의미겠지만, 같은 거라면, S1에서 저평면을 긋고 뭐 탄젠트 스페이스를 만들고 하는 것을 똑같이 회전 행렬에서 똑같은 짓을 할수 있다는 건가? 그런데 회전 행렬의 집합인데 거기서 저평면을 긋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거지? 라는 좀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지적인데요. 사실은 제가 좀 정서적인 결을 좀 전달하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원을 제가 S, 그러니까 이제 그 1차원 구라고 해서 제가 S1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서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단위원이 다 같은 대상입니다.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XY들의 어떤 것들을 모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적어도 1대1 대응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회전 행렬들의 모임과 1대1 대응이 있는 거는 자명해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X, Y를 지칭하면 그게 각도 세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 세타가 회전 행렬을 결정할 거고요. 또 반대로 회전 행렬이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세타가 기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되는 X, Y를 단위원에서 찍으면 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집합과 집합 간의 1대1 대응이 될 거라는 것들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도 그렇게 다가오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이게 인간의 생각의 방식이 저는 좀 치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희는 이것들을 같게 보고 싶은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당위를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물론 그 수학적으로는 이걸 리그룹으로서 같아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했을 때. 근데 그거 이전에, 그런 말 이전에, 그가 뭐냐면 좀 치사한 정서에서 이두 개를 구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장점을 취할 수가 있을 거냐면, 필요하면 R2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걸 가지고 계산 다할 거예요. 근데 필요하면 회전 행렬이라고 하는 행렬의 장점도 다 써볼 거예요. 말이 혹시 얘기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치사하게, 예, 제가 말했듯이 치사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행렬을 가지고 어떤 걸 하는 게 편한 맥락들이 있으면 그걸 쓸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행렬을 가지고 하는 게 불편한 맥락이 있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적하신 건 뭐냐면, 물론 이게 같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같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러면 회전 행렬들의 모임에다가 포인트 찍고 탄젠트 스페이스 만들어서, 그러면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그럼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에서 탄젠트 스페이스 찍고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랑 크기가 같도록 여기서 이렇게 어떤 그 S1에서 그렇게 보내면, 그러면 그 이게 R2에서는 이 그림의 의미가 명확하죠. 그렇죠? 직관적으로 그 그림상 명확한데, 행렬들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은 굉장히 명료한 대상들이잖아요. 그러면 행렬에서도 그 대상들이 행렬 레벨에서 표현이 되는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미 선형대사 레벨에서 알려져 있는 것들요. 그러면 그거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이두 개가 왜 똑같은지가 그냥 애시당초 같게 했다라는 그 말에서 다 퉁쳐지는 논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거냐면, 행렬에서 이직거리 하는 게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젖뜻이야라고 우길 거라는 거죠. 말이 혹시 전달이 좀 되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행렬들로만 보면 그냥 행렬, 그냥 어떤 매트릭스 알제브라예요, 단순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동기화했다라는 걸 저희가 동의한 시점에서는 이걸 이거라고 봐도 되라고 저희는 우기는 정서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회전 행렬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렬들의 모임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도 회전 행렬의 대용 이러니까 행렬에 대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는 다 이런 기하학적 뜻이야라고 우기는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말이 되느냐? 리그룹의 정의를 그렇게 했으니까라고 아마 우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이 어떤 그 말이 빙빙 도는 좀 웃으시는 딱그 정서가 맞는 정서, 이거 이제 연락 치사한 정서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책을 읽으면 그 라인이 되는 거죠. 정의를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야, 뭔 개소리지 이 생각이 드는데, 예시를 보면 회전 행렬이 있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시가 있거든요. 근데 예시가 많다고 거기서 주장한 다음에 회전 행렬의 경우에 대해서 이거를 보면 이거를 그럼 이걸로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다른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게 어떤 특정 맥락 하나 가지고 와서 계산이 되겠죠. 유의미한 걸로. 그러니까 이게 유의미하다라고 아마 우기는 라인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것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똑같다라는 거를 정당화하는 것이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냥 똑같게 보겠다고 우기는 거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어떤 시작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판도 거기서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비판할 수 있는 점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 정미연 선생님께 드린 예시도 똑같은데요. 그 정규분포들의 모임을 R2에서 이런 어떤 Y가 0보다 큰 부분집합으로 꼭 봐야 됩니까?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는 순간 그러면 R2에서 Y가 0보다 큰 집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 그 정보를 쓸수 있겠고, 그럼 또 한편으로는 정규분포에 대해서 아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중에서 아는 거에 인터섹션을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정보랑 여기서 아는 정보를 다 끌어들이는 라인에서 어떤 얘기들을 끌어들이고자 아마 할 거고요, 수학에서는. 혹은 더 이상 만약에 확장하면 그중에서 어떤 특정 맥락을 따서 여기서 되니까 이걸 이렇게 된다라고 우기자, 이런 라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15강 노트는 어떤 라인이냐면, 그런 식으로 똑같이 동기화를 했을 때 그걸 공면으로 바라보면 그 공면들을 갈라내는 한 가지 좋은 기준이 가우스 확률이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는 뭐냐면 가스 홍렬이 이렇게 되는 국면을 기술해 줘라고 하면 이게 많은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실질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국면의 분류를 결정하는 불변량으로서 이게 완전히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준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냥 괜찮은 한 가지 기준이 되니까 수학적으로 공부를 한다 인 거라는 겁니다. 혹시 전달이 되나요? 뭐 기하가 뭐 중요하다 뭐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그럼 저는 이제 기하를 하는 사람에게 그게 어떤 중요한 맥락들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게 있지만 그건 모든 사람이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냐면요. 시공 노트에서 그래서 핵심은 그냥 뭐냐면 그냥 단순해요. 국면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 국면을 가우스 확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 가우스 확률이 0인 게 결과적으로는 R2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중에서 뭘쓸 거냐.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함의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 이제 하면 시공 얘기 다 끝인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또 코멘트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듣다 보니 어떤 한 대상을 내가 기술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기술하거나 계산하기를 원하는데 뭐 기하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를 뭐 행렬로 할 수도 있고 그간에 이제 연결고리를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뜻이라는 거는 그두 가지 도구가 다 필요하다는 게 이제 어쩔 때는 기하로 본 것을 행렬로 해석하고, 어쩔 때는 행렬을 또 기하로 해석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전용하기 위한 뭐 그런 방법이라고 뭐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봐도 어떤 그 타당한 맥락이라고 보고요. 그냥 수학적으로는 그냥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냥 국면을 구분하고 싶은데 기준을 수학적으로 명시하라 이런 거였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하는 대수학 시간만 하더라도 그 목적은 이 지문서에서 이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의 공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추상대수학 전체 목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계산으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명료해야 된다는 의미. 그러니까 국면이 정의가 될때 이것들을 갖고 다루고라는 거를 명료하게 갈라내는 기준을 줘라. 수학적인. 라고 하면 국면을 구분하는 기준은 가우스 확률이 된다라고만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가우스 확률은 계산하기에 용이한 어떤 지표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이하다가 아니라 국면들을 갈라내는 기준으로서 인정을 받은 거가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만이 했던 워크의 중요한 거는 이게 가우스 확률에서 2차원에서 온 거예요. 2차원 국면. 리만이 한건 이거를 사실은 n차원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걸 리만 기하학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네, 강성원 선생님 하실 말씀 주시면 됩니다. 아, 아닙니다. 할 얘기라기보다는 예전에 슬랙에다가 질문을 허장창 남겼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좀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 그 가우스본의 정리는 2차원에 대해서만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질문했던 것 중에 그럼 이게 똑같은 거를 2차원이 아니라 n차원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냥 갑자기 그냥 떠올려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우스 곡률을 그 리만계에서는 보통 이제 섹셔널 커베이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리만이 확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그래서 가우스보넷은 곡면에서만 해당하는 정리가 맞고 그거에 대한 여러 이제 그 일반화되어 있는 정리들이 있어요. 그 제가 슬랙에다 답변을 달은 것처럼 천 가우스보넷 아니 그 리만 로우 정리, 크로스앤드 리만 로우 정리, 헐츠버그 리만 로우 정리. 근데 약간 제가 근데 그 결도 좀 전달하고 싶은데 약간 제가 이렇게 전달을 제가 슬랙에서 사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좀 이게 제가 보통 이제 슬랙 제가 이거 제가 게을러서 그러는데 그 사실 제가 정서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어떤 답변을 못하는 성격인데 좀 치사한 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학자들이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2차원 국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이미.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다 공부가 되어 있는 영역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n차원으로 확장을 해요. 특정 맥락에서. 그러면 n차원은 확장이 되어 있는 걸 있으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떤 특정 이제 포뮬라를 증명을 해요. n차원에서. 근데 애시당초 난 2차원에서 된다는 걸 알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논문을 쓸 때는 주장할 수밖에 없냐. 나는 사실은 가우스 본에서 일반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라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맥락인데, 사실은 이 차원에 있는 것들을 일반화하는 맥락들은 너무너무 많은 맥락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된다가 사실은 좀더 맞고요. 좀 웃기는 표현이긴 한데, 이걸 피하기가 어렵다가 좀더 맞는 정서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피해지면 쓸데없는 얘기라는 말이기도 되게 좋라고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이런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곡면을 구분하는 기준은 가우스 곡률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를 N차원을 확장하는데 당연히 어떤 이 가우스 곡률이라는 기준을 회피하는 거가 쉽지 않은 이슈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걸 일반화했다라고 하는 결도도 여러 가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일반화했다고 하는 어떤 정리들을 꼭 역사적으로 아는 것들이 중요하냐, 이거라기보다는 그 기본적으로 수학을 할 때는 이 차원에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신경 쓰는 맥락에서 N차원 상황으로 확장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확장되어진 라인에서 당연히 애시당초 사실 가우스 모네 같은 것들이 깔릴 수밖에 없는 라인들이 된다. 그러니까 좀더 이제 사실 정서적으로는 맞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약간 이런 스터디를 리딩하면 노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하는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좀 죄송하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우스 곡률의 정의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 15, 16, 17강이 가는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강은 어떤 거에 대한 얘기냐면, 곡면을 구분하는 어떤 이 기준으로서 가우스 곡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15강 노트를 만든 목적이었어요. 괜찮죠? 그런데 그 16강 노트가 어떤 거에 대한 얘기냐면, 사실은 저희가 보는 곡면이 사실은 다항식의 해집합이라는 게 16강의 얘기인데, 그게 왜 다항식의 해집합이냐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리만의 복수에서 시간에 37강에 할당해가지고 그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들을 정말로 이해하고 싶으시면 그 레코드들을 정말로 다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15강 쪽에 포커싱해서만 얘기를 하면 다항식 같은 게 전혀 눈에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들 자체가요. 물론 뭐 다항식이 뭐 상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약간 뭐 무슨 관계가 있지? 약간 그런 맥락, 오늘 저희가 한 얘기들만 해도 별로 관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사실 16강 얘기이고요. 17강 얘기가 사실 제가 정미원 선생님께 드렸던 어떤 정규분포들의 모임 자체가 사실 기하학적인 공간이다라는 게 이제 직문수 노트의 맨 마지막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좀그 웃기는 추상화로서 어떤 언급하고 싶은 거는, 오늘 가우스 곡률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어떤 적어도 디스커션하고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이 대상들은 전부 다 다항식과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 정의들을 놓고 보면 상관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예요. 굉장히 오히려 기하학적으로 직관상 굉장히 명료하고, 15강,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미분기화 라인에서 배워야 되는 것도 맞기도 맞고요, 되게 중요하게. 근데 사실은 그 어떤 리만의 어떤 생각의 방식으로는 이것들이 다항식으로 해석되어지는 라인으로 얘기들이 간다. 굉장히 좀 생뚱맞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아마 좀그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가우스 곡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한 가지 좀 리마인드하고 가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그 다음 얘기들로 갈때 사실 이것들은 다항식과 다 깊이 상관이 있다. 그래서 이게 당시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라고 보면 오히려 제대로 이해를 하고 따라오신 겁니다. 괜찮죠? 자, 가우스 곡률의 정의는 뭐 노트에도 적혀 있고, 제가 사실은 그 강성호 선생님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제가 미적분학을 쓰게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휘어짐이라는 거를 보통 커베이처라고 호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휘어져 있다는 거를 어떤 그 y는 f of x 생각하면, 그 이게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라는 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 y는 f of x라는 걸 생각해 주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그것들은 슬롭이 어떻게 바뀌는지로 결정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로 볼 수가 있어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클의 경우, s1의 경우는 휘어져 있음이 굉장히 명료하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저희가 두번 미분한 것들이 상수가 될 거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유출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R제곱분의 1꼴로 사실은 이게 양이 뜬다라는 게 미적분학에서 중요한 어떤 엑서사이즈 중에 하나예요. 혹시 대충 동의가 되시나요? R은 여기서 더 어떤 레디우스가 되고요. 괜찮나요? 그러면 저희가 아는 건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Y는 F(x)가 있을 때 우리가 휘어짐이라고 하는 것들은 두번 미분한 거의 양을 보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우린 이걸 곡면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아는 거는 곡선의 그래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곡선의 입장에서 아는 거를 어떻게 곡면을 확장할지가 생각의 전부예요. 저희가 가우스나 리만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좀 천재라는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좀 두려운 정서에서 이런 생각들을 보게 되지만 되게 옛날 사람들이에요. 200년 전 정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정서냐면 아무것도 알던 게 없던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이 업적이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도 폄하할 수 있어요. 감히 함부로 폄하를 해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의도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가우스 곡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썰피스 아무거나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는 y는 f of x에 두번 미분한 것밖에 모릅니다. 정서 이해가 되셨나요? 어떻게 하든 그걸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혹시 정서가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퓨어짐이라고 말하는 거는 오직 y는 f of x에 두번 미분한 것밖에 우리는 수학적으로 동의한 게 없어요. 곡선에 대해서 아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곡면에 대해서도 퓨어짐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든 우리가 지금 말하는 y는 f of x에 두번 미분한 거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서피스인 R3를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어떤 얘기를 적어도 노트에서 했냐면 여기서 포인트를 찍으면 판택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림 상상하시면서 얘기를 들으십시오. 본인이 다 상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서피스 아무거나 생각하면 포인트 아무데나 내가 고정을 합니다. 괜찮죠? 고정을 하면 거기서 판택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아우더드 노말 디렉션 하나 생각하는 게 가능하죠. 크기는 얼마가 되든 알바 아니에요. 그냥 크기 1로 그냥 편의상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우더드 디렉션 하나 잡아요. 말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서피스 주고 포인트 찍고 판넬 스페이스 만들고 아우더드 노말 디렉션 잡아요. 그러면 이 디렉션은 여전히 R3 안에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 아우더드 노말 디렉션을 품고 있는 모든 평면을 다 생각할게요. 말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피스 있고 얘를 만들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저는 얘를 포함하는 모든 평면을 다 생각할게요. R3 안에서.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인터섹션이 생기죠. 이 얘를 포함하는 임의의 평면들마다 내가 들고 있는 서피스랑 채를 치는 게 가능하죠. 그림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천천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림 생각하는 거죠. 서피스 있고 노말 디렉션 잡으면 그 노말 디렉션을 포함하는 플레인을 아무거나 하나 잡습니다. 아무거나. 모든 걸다 생각하겠다죠, 정확하게는. 그러면 그 평면을 가지고 이 주어져 있어서 평면을 슬라이스 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 평면 안에서 그래프가 나오죠. 말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해가 여기까지 안 되시면 알려주세요. 저 약간 이렇게 채를 친다는 게 조금 아, 딱제 표현이 와닿지가 좀 않습니다. 별로인 걸 수가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머리도 그려지지가 그림을 같이 좀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해놨는데 R3의 부분 집합으로서 곡면을 생각하고 포인트 P를 하나 잡습니다. 괜찮죠? 이 그림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아우더드 노말 디렉션을 잡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이 점을 기준으로 할때 이게 아우더드 노말 디렉션이면 얘를 포함하는 평면이 예를 들어 제가 분홍색으로도 표현을 해놓고 파란색으로 이것들이 전부 다 얘를 포함하는 평면들이 무한계가 있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포함하는 걸로써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한 평면을 생각하면 이 평면이 이 서피스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치겠죠. 칼로 자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궤적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점을 포함하는 이런 분홍색 평면을 생각하면 말이 가시나요? 이 점을 포함 이 지금 벡터를 포함하는 이게 있으면 얘가 지금 이 서피스를 다시 이렇게 슬라이스를 치겠죠. 그러면 뭐를 만들어냈냐면 국소적으로는 사실은 이것도 엄밀하게는 음함정리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y는 f(x)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이 y는 f(x)는 포인트 p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각각의 곡선에서 뭐를 다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커베이처를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그냥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의 그냥 여기까지가 이해되시나요? 제가 한번 그림을 상상하시게끔 하도록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서피스 줘요. 노말 디렉션 차.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 내가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하고 싶은 포인트에서의 노말 디렉션을 차. 그러면 이 노말 디렉션을 포함하는 평면은 무한계가 존재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 점을 포함하는 평면들은 무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평면들마다 주어져 있는 서피스를 가지고 슬라이스를 쳐요. 그러면 곡선이 나올 거예요. 각각의 평면들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잡은 포인트를 예상적으로 갖고 있는 곡선들이죠. 그럼 그 곡선들 각각들마다 커베이처를 다 계산할 수가 있죠. y나 f(x)가 결정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뭘 고를 거냐면 이 곡선들이 만들어낸 커베이처의 민값과 맥스값을 찾을 거예요.
모든 평면들의 선택지에 대해서 그두 개를 곱한 거를 가우스 곱률이라고 합니다. 그 포인트에서 이게 정의. 굉장히 직관적이죠, 사실. 자, 이게 혹시 수긍이 안 가시나요, 요새? 직관적으로. 프로세스 다 이해가 가셨나요? 어떻게 정의한 건지? 아, 근데 왜 노멀을 잡았나요? 노마를 잡은 거는 그래야지 저희가 이 노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면을 잡을 때 평면과 서피스를 슬라이스 쳐가지고 곡선을 만드는 거가 유일하게 결정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곡률이라는 개념은 곡선에서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선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이 곡선을 어디서 만들고 싶냐면 서피스 안에서 곡선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마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을 상정을 해야 걔랑 서피스랑 인터섹션을 취해서 곡선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우더리 노마를 잡는 거예요. 즉 사실은 곡선 이 점을 포함,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점을 포함하는 임의의 곡선을 다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거를 만드는 기준으로서 노말 디렉션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벡터가 아울러 노멀이 아니고 그 크기를 가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가 0만 아니면 돼요. 왜냐하면 크기가 0만 아니면 어차피 이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은 크기가 1인 벡터를 포함하고 있든 2인 벡터를 포함하고 있든 평면으로서는 똑같을 거잖아요. 근데 아, 0이면 평면을 못 만들어내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논제로 벡터가 주어지면 그 점을, 그 벡터를 갖고 있는 평면을 만든다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우더 노말 디렉션의 매그니튜드는 0만 아니면 네. 그래서 보통 그냥 유닛 사이즈를 그냥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 사이즈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잘 지적하신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사실 노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뭐만 만드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통과하는 곡선만 만들 수 있으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기술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우더리 노말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 이 프로세스에 결정되는 건이 점을 통과하는 서피스 위에서의 곡선이 결정됩니다. 즉 곡선의 모든 커베이처들 중에서 민맥스를 곱한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우더리 노말도 결과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게 그렇죠. 네, 말 이해하시죠? 정의를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인 프로세스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 또 혹시 저 문득 궁금해졌는데요. 그좀 전에 하셨던 그 프로세스로 만들어진 곡선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곡선은 우리가 그거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공간에서 보기 때문에 곡선으로 보이는 걸 텐데, 그 서피스 내에서는 직선이 되나요? 그 아니죠, 아니죠. 곡선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제가 아닌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작이 그 surface in R3라고 했기 때문에 그 surface들은 정말로 surface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그 아까 이제 그림과 같은 상황을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R3 안에서 지금 그림 구 같은 거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곡선을요. 아, 곡면을요. 그러면 이 노멀 디렉션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포함하는 평면들을 가지고 이렇게 채를 치면 이런 곡선들은 진짜로 곡선이에요. R3에서. 근데 이 곡선들은 어디 살고 있는 곡선들이냐면 서피스 위에 살고 있는 곡선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단어들은 그 말에는 지금 중의성이 없어요. 곡면은 곡면을 지칭하고 곡선을 정말로 곡선을 지칭하는 뜻이에요. 미적분학 센스에서. 왜냐하면 평면에서 아까 그러니까 곡면에서 이거 잡고 이거를 포함하는 평면을 가지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곡선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국소적으로. 혹시 또 헷갈리시거나 좀 애매한 포인트 있으면 혹은 또 이제 감상이나 말씀 알려주시고 이제 그 가우스 곡률에 대해서 오늘 해석을 하는 것으로 오늘 얘기는 끝을 내거든요.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질문이 사실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뭐 스피어나 스피어 비슷한 곡면이라고 치면은 그 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선, 정말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 그 직선인 직선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없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구 위에서 우리가 그래도 직선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를 그두 점을 잇는 어떤 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그 직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두 개를 잇는 가장 짧은 선을 직직선 우리가 혹은 직선이라고 실도 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
그좀 전에 말하셨던 대로 그 노말 벡터를 하고 노말 벡터를 지나가는 평면 하나를 잘랐을 때그 만들어지는 곡선, 우리가 곡선이라고 불렀던 그것이 실제로는 그 곡선 상에 있는 두 점을 잇는 그 가장 짧은 선이 되는가라는 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짧은 선이 있을 수가 있는 정도죠. 짧은, 그러니까 측지선이 되어야 되는 필요적, 그거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그 굉장히 좋은 거를 치면 쇼티스트 패스가 되는 곡선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 상관없죠. 생각, 네,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노말 벡터는 사실 필요 없다. 그냥 점만 있으면 곡선을 다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정말 그게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에 그, 이 노멀 벡터가 아니라 그냥 비스듬하게 벡터를 꽂았어요. 그 다음에 그 비스듬한 벡터를 가지고 면을 잘랐으면은 분명히 다른 곡선이 나올 텐데 그 그렇지 않아요. 곡선은 왜냐하면 지금 비스듬한 아닌가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벡터 자체는 화살표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를 가지고 만든 평면이 슬라이싱을 하는 이 곡선은 국소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벡터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이 점을 통과하는 이미 사실 C2 커브를 다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각각의 C2 커브들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이 C2 커브를 포함하는 평면을 국소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언제나 제일 유일하게 주어져요. 이건 사실 펀더멘티얼 그 ODE의 결과로 언제나 로컬하게 유일하게 주어 전자 주간에 증명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벡터를 네. 이렇게 그리게 되는 순간 이거는 정해집니다. 네네. 저평면을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된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포인트 잡고 저평면을 찍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국소적으로는 얘가 중의성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해됐습니다. 몇 가지 그 전제를 보게 될 건데요. 혹시 또 다른 또 질문 없나요? 한 개만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곡선이 무한대계일 텐데, 맞아요. 예. 이계도 함수를 민맥스로 어떻게 찾? 그 비자명한 부분이라고 제가 직무실 노트에도 적어놨는데 민맥스를 위상수학을 쓰면 추출할 수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컴팩트 리전에서 추출하는 거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그 지적하신 게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가 이제 공부를 오히려 이제 해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비자명하다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게 되는 라인이랑 공부를 제대로 하신 것들로 사실 비자명한 거예요. 사실은 무한계 중에서 어떻게 민맥스를 고르느냐라는 건 정당한 지적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이것도 사실 결과적으로 스펙트럴 티럼의 결과예요. 스펙트럴 티럼의 결과로 결과적으로는 민맥스가 파이널 값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로 곱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비자명한 어떤 부분을 수학적으로 다 맞는 말인데 그냥 숨겨놔요. 근데 민맥스를 찾는다는 거는 틀린 말입니다.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뭘 쓰는 거냐면 익스트림 밸류 티어럼을 보통 호출하는데 컨티뉴어스 펑션이 있고 그게 컴팩트 셋에서 정의가 되면 민맥스 관계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사실 이게 되도록 세팅을 맞추는 거의 수학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민맥스가 있다. 이렇게 이거 이유가 있다. 어떤 정당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게 요렇게 되어져요. 이제 일단 가우스 국률이라는 게왜 신기한 대상이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때 기본적으로 그 혹시 그 지점은 동의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R2를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R2를 생각해 보시면 R2랑 S2랑 비교를 해 보시면 그 R2는 이 점을 통과하는 슬라이스를 칠때 스트레이트 라인들이 라인 세그먼트들이 존재하죠. 사실 그게 사실 민맥스로 만든 결정이에요. 그럴듯한가요? 결정을 하고 실린더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실린더를 생각해 보시면 실린더의 경우는 이 실린더의 이 표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얘도 있지만 얘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 민맥스 값을 곱할 거예요. 가우시안 국률의 정의가. 그래서 얘는 커베이처가 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얘는 0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스트레이트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두 개는 같은 거예요. 왜 같냐면 R2는 이렇게 생긴 거죠. 실린더는 이걸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곡률이 같죠? 근데 사실은 이두 개는 같은 곡면입니다. 말이 되나요? 부드럽게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곡면으로서는 두 가지는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R2와
S1 곱하기 R은 사실은 말 전달이 돼.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을 것이다. 저희 공면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S2랑도 다르다는 것도 볼 수가 있죠. S2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S2는 어떻게 L을 써도 스트레이트 라인을 만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는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떻게 채를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곡선이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곡률이라고 하는 게 논제로 값을 배턴해서 이걸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언제나 모든 데서 파지티브 그 양수 에브리어가 나와. 근데 이제 정의가 그런 거고 계산해보면 그렇다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간 여전히 어쩌라고 싶을 수 있어요. 여전히.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각자가 신경 쓰시는 맥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되게 신기하면서 생경하면서 불편한데, R2를 한쪽으로 말아서 S1 곱하기 R을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R2 자체가 원래는 실린더인데, 반지름이 무한대인 실린더처럼 그게 바로 느껴지는데요. 정확하게 맞아요. 지금 이게 말한 게 제가 지금 말한 게 정확히 극작품. X, Y를 I, Z로 바꾼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S1이 세트하고 지금 R은 non-negative니까 그 보통 이제 그래서 non-negative real 곱하기 S1과 R2랑 1대1 되는 게 성립이죠. 같은 거잖아요, 사실. 네네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되는 건가? 라면서 불편해진 지점이 어떤 포인트냐면은 그러면 R과 S1도 같은 건가? 라는 생각과 R2를 꼭 한쪽으로만 만게 아니라 두 축으로 모두 말아 그건 말이 안 되나? 네, 그게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묘한 관계인데 지금 여기서 그 정확하게는 non-negative real 곱하기 S1과 이게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쓰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는. 물론 이게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에요. 수학 기하학적으로 정확히 맞는 설명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그 어떤 추가적인 조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S1 곱하기 S1이나 뭐 다른 걸로는 못 바꿉니다. 한번 생각해 이건데 다 굉장히 좀 재밌는 생각들이에요 이 자체들 한번 눈여겨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R은 S1이 아니에요. 그건 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는 그 클로즈된 바운디드고 하나는 아니거든요. 하나는 컴팩트고 하나는 컴팩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두 개는 위상공간으로서는 반드시 달라요. 근데 R2랑 S1 곱하기 R 논네거티브의 곱집합은 그 서피스로서 똑같아요. 이건 언제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R1이랑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직 일단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두 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거지? 이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R2를 이렇게 감는 거나, R2에서 아니 이게 라인 하나만 잡아가지고 감는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R2는 이렇게 네. 무한히 가야 되잖아요. R2도 끝이 안 나죠. 그러니까 네. R2는 어디, 죄송해요. R1의 경우는 리얼 라인이니까 R1은 그 유닛 인터벌러스 0과 1이랑 같아요. 0과 1을 안 갖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얘는 그 S1은 그러니까 0과 1을 연결해야지만 같아요. 네. 근데 이 R1은 이렇게 계속 돌릴 수만 있지 이 0과 1을 연결하는 게 불가능해요. 연결한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갖게 본다는 뜻이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소적인 피스들은 똑같거든요. S1이랑. 근데 S1은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R1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R1과 S1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시면 중요한 거예요. 위상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컴팩트한 여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국소적으로는 똑같고 글로벌하게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건 그냥 수학적으로는 이 질문이에요. 클로즈드 인터벌 0,1과 오픈 인터벌 0,1이 왜 다르냐? 이두 개는 위상적으로 다릅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중요한 이거 되게 수학적으로 재밌는 지점이고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끝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뭐가 달라지냐면 좀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면 끝점이 있으면 연속 함수가 주어지면 그러면 민맥스가 주어져야 돼요. 박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의하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탄젠트 함수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탄젠트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주기 함수잖아요.
민맥스가 없죠. 그래서 끝점들이 없기 때문에 민맥스가 없는 거예요. 이 끝점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 생각보다. 만약에 이걸 끝점 그냥 적당히 있는 거를 퉁치는 순간 그런 타네트 같은 함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끝점이 없기 때문에 무한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점이 없다고 포인트라기보다는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갈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끝점이 있다고 하는 순간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건 생각보다 큰 차이입니다. 0.9999가 1인 이유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이거는 좀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지점인 것 같고, 어쨌거나 수학적으로는 이제 같이 전달이 정확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정미호 선생님께서 어떤 제가 드렸던 예시로 다시 돌아갈게요. 1차원 정규분포들의 모임을 R2에서 y가 0보다 큰 어떤 이제 그 부분집합으로 본다. 이거 말 혹시 되나요?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제가 그림을 어딘가 그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노트에 있는 그림 이전에, 노트에 있는 그림 이전에, 적절한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정규분포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나요? x, y인데, 아이고, 죄송해요. x, y인데, x는 실수, 근데 y는 0보다 커야 합니다. 이걸 보통 푸앙카레 승반평면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15, 16, 17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예시로 쓰는 대상인데, 이게 왜 중요한 예시냐면, 아마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이런 그림들 어디선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이제 예술 작품 같은 데도 보셨을 수도 있고, 여러 사이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굉장히 재밌는 골때리는 상황인데, 이게 전부 다 사실 평행선이거든요. 이 선들이, 이 곡선들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평행선이 사실 무한계가 있는 근데 그게 교점이 있는 상황들이에요. 원래 그 유클리드 R2에서는 평행선은 만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 이거 다 평행선인데 다 만나요. 한 점에서. 이게 물론 무한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예시냐면 정규분포들의 모임은 기하학적으로 저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즉 뭐냐면 그리고 저게 가우스 곡률을 계산, 제가 지금 가우스 곡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지금 어퍼 F플레인에서, 저 지금 Y가 0보다 큰 데서 정규분포, 그러니까 저기서 가우스 곡률을 계산하면 음의 상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그래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런 노트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오직 세 가지밖에 없는데, 제가 어딘가 조금 적어놨을 텐데, 아, 이거. 사실 이게 어퍼 F플레인이고 이게 사실 스피어인데, 아,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구나.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우스 곡률이 0이면요 무조건 R2예요. 가우스 곡률이 양수면요 무조건 S2예요. 가우스 곡률이 음수면 무조건 오퍼 F플레인이에요. 물론 이게 다 상수라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규분포들의 모임의 경우는 가우스 곡률이 음의 상수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R2 벡터원과의 특징은 뭐냐면 가우스 곡률이 0 에브리웨어의 특징. 스피어의 경우는 가우스 곡률이 양의 상수 에브리웨어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일단 예시를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그런 조건을 요구하면 가우스 곡률이 양의 상수 에브리웨어, 0 에브리웨어, 음의 상수 에브리웨어면 저여야만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가우스 곡률을 가지고 곡면을 완전히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특정 곡면을 분류하는 문제라고 하면 가우스 곡률만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다 끝이 난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몇 가지 오늘 함의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좀 드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래서 분류 문제를 완전히 풀어버린다.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가우스 분해 정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피스가 이제 더 이상 일반적으로 R2일 필요가 없다는 건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이 서피스에서 세점 찍고 최단거리로 연결합니다. 최단거리가 더 이상 그 라인 세그먼트일 필요가 없어요. R2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서피스를.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내각의 합들을 이렇게 보면 R2의 경우는 이 내각의 180도라고 저희가 공리라고 했잖아요. 공리입니다. 1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각형의 내각의 180도인 건 공리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더하기 이 지금 서피스에서의 면적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C가 뭐냐면 이게 가수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R2의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수분율이요?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였던 겁니다. 스피어의 경우는 가우스 곡률이 양수예요. 그래서 180도보다 내각의 합이 커집니다. 정규분포의 모임의 경우는 가우스 곡률이 음의 상수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집니다. 자, 이걸 그림을 그려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려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R2에서 세 점을 찍어서 최단 거리로 연결하면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 S2에서 세점 찍어서 최단 거리로 연결하면 180도가 커지고요. 어퍼 F플레인이 마랑냥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세점 찍어서 보면 180도가 작아 보이죠? 이 작은 정확한 이 값의 차이가 큰 정확한 차이가 이 지금 곡면에서의 가우스 곡률을 적분한 양만큼이 정확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1강에서 그냥 단순히 180도가 될수 있다 아니다 이게 봅니다 이게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컨트롤하는 가버닝하는 퀀터티가 가우시안 가베이처라는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혹시 또 여기까지 질문할 텐데 샘플 듣고요. 한몇 가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잡소리인데요. 예전에 그냥 저 그림을 살펴보면 휘어져 있는 선이 두개 만난 것 같은데 왜 저게 각이냐? 왜냐면 각을 처음에 배울 때 보통 반직선 두 개가 만나는 도형이라고 배우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직선이거든요. 생각하면 사실 이 질문도 강성원 선생님께서 곡면이기 때문에. 책에서 하신 적이 있는 질문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곡면에서 세점 찍어서 최단 거리로 연결해요. 여기까지는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곡선들에서 뭘 구하냐면 데리버티브를 취해요. 그러면 탄젠트 벡터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는 저희가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내적이 주어져 있으니까 각도를 계산하는 게 가능하죠. 그 각도를 이체 그래서 곡선의 각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곡선을 그 점에서의 접벡터를 구해서 그 접벡터들이 만드는 각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이 되겠죠? 자, 좀 계속 생각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15강 얘기를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엽기적인 정리인데 어떤 거냐면요. 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삼각, 이게 트라잉글이라 가지고 T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180도랑 차이가 나는 여하가 이 트라잉글을 서피스로 바라보고 그거를 적분한 걸로 해서 결정이 된다는 건데, 서피스 전체에서 가우스 곡률을 적분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2파이 곱하기 정수가 나옵니다. 좀 웃겨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거냐면, S2가 됐든 어떤 2차원 도가 됐든 토러스가 됐든 그런 공간들에서 그 가우스 곡률은 각 점마다 정의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 서피스에서 적분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나 2파이 곱하기 뭐 값인 거는 자명한데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언제나 정수가 된다라는 거를 가우스 본의 정의라고 불러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피스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적분으로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채를 쳐가지고 이렇게 영역 만들고 높이를 뭐로 고른 거냐면 가우스 곡률로 고른 거예요. 높이를. 말이 되죠. 왜냐하면 각 어떤 포인트마다 값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다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2파이 곱하기 정수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리고 이 정수가 굉장히 이상한 값인데 어떤 정수냐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값이 되어집니다. 어떤 값이냐면요.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제 그림 실력이 별로인 거를 염두에 두시고 까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정수가 어떤 값이 되냐면요.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이건 S2고 이게 토러스예요. 잘 적당히 알아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그림 실력은 정말 별로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삼각 분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이렇게 세 개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만들고 여기서 포인트 다른 점 잡아서 다시 삼각형 만들고 삼각형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꼭지점이겠어요. 벌텍스라는 의미에서 꼭지점이 지금 4개.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제 만들면 그 엣지의 개수가 6개, 그리고 이 페이스를 만든 게 4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 지금 정수가 정확히 얼마가 되냐면 이거를 교대합으로 한 거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4 빼기 6 더하기 4 하면 이게 2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 파이로 나눈 가우스 확률을 적분한 값이랑 같아요. 똑같이 방식으로 해주면 토로스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죄송하지만 제 그림이 정말 별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꼭지점을 4개로 적고 엣지를 8개로 적고 페이스를 4개로 잡으면 이 경우는 교대합을 취해주면 값이 0이거든요. 이두 개가 달라요. 얘는 2였고 얘는 0이고 이게 지금 꼭지점을 4개가 아니라 다르게 잡아주더라도 이 교대합은 언제나 안 바뀐다는 거를 보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지. 점 하나 더 잡고 그거에 대응되도록 엣지랑 페이스를 잡아가지고 계산해보면 이 교대합은 언제나 얘는 스퀘어는 언제나 2고 토로스는 언제나 빵이 돼. 이게 뭐를 보장해주냐면 스피어랑 토로스가 진짜로 다르다는 걸 보장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더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좀 정리하자면 다음 것 같아요. 공변을 분류하는 기준은 가우스 확률이라고 말씀드려서 그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재밌는 점은 그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이 내각의 180도랑 다른 건 정확하게 이 지금 삼각형에서 가우스 확률을 적분한 값만큼이 정확하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공리의 영역으로서 180도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거를 정량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가 결정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가우스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서피스 전체에서 적분하면 정수가 나오는데 그 정수는 뭐에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갖고 있는 공간을 점선면으로 분해를 해요. 그러면 점의 개수 더하기 선의 개수, 점의 개수 빼기 선의 개수 더하기 면의 개수라고 하면 이 개수가 스피어랑 토러스가 그 다른 공면도 마찬가지고 다 고유의 정수값들이 나와요. 어떻게 분해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뭐를 보장해주냐면 정말로 공면들이 두 개가 절대로 다르다는 거를 보장해줘요. 왜냐하면 이 값이 다르니까. 만약에 이게 같은 공면들이라면 이 값이 적분한 값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 값이 언제나 특정 정수들로서 달라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이 얘기가 왜 중요한 얘기냐. 이게 강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가우스 확률은 비록 아까 노말 디렉션을 잡내 만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에서 가결정이냐면 저평면의 내적에 의해서 형태가 완전히 정해져. 그러니까 가우스 확률을 포뮬러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얘는 오직 뭐만 있으면 다 적을 수 있냐면 노말 벡터 필요 없고 내적들만 있으면 한데드 스페이스 레벨에 저평면에서 내적만 있으면 완전히 가우스 확률이 정해져. 즉 공간 자체의 공면 자체의 내재적 특징이. 그래서 공면을 결정하는 이제 기준이 가우스 확률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들은 좀 헤비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큰 스토리로서 말씀드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왜 신경 쓰느냐.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맥락이 되어져요. 정규분포들의 모임을 어떤 보는 맥락에서는 가우스 확률이 0인 거를 쓰면 안 되고 음의 상수인 거를 쓰는 게 기하학적인 구조에서는 자연스러워. 그러면 계산이 실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 그거에 맞도록 뭔가 보정 텀이 들어가고 이게 실제로 어떤 알고리즘이나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각의 왜 방식이 중요하냐면 저희가 기하학적인 구조들을 잡아내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것들은 단순히 어떤 논증의 영역이 아니라 정량의 영역으로서 미적분한과 선형계수화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곡면의 경우만 어떤 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어떤 구체적인 관찰에 대한 예시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른 상황들로 확장해가지고 볼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창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곡면만 중요하다 이 때문이 아니라 곡면이 가장 많은 경우 생각하기에 가장 단순한 예시고 곡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신경 쓰는 게 그거보다 높은 차원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 예시를 이 상황을 일반화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제 16강, 17강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지금 이 얘기들을 어떤 대수적으로 일반화하는 얘기가 16강 얘기 그리고 이것들을 통계적 모델에 대해 적용하는 게 어떤 17강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들을 드리는 거는 지식을 전달한다는 포인트라기보다 이게 어떤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에 대해서 어떤 구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명력을 실제로 불어넣는 얘기이고 이게 내가 신경 쓸 수도 있는 어떤 맥락 얘기가 될수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이제 수학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한 가지 시야는 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 치아들을 토대로 유의미한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믿어요. 순수 쪽 맥락이든 응용 쪽 맥락이든. 네. 약간 직문서 노트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취지겠습니다. 어떤 제가 오늘 설명해드려야 되는 건다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디스커션판으로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진도 문제인데 위상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셨는데 다음 주에 하실 건가요? 아, 그냥 안 했는데요. 왠지 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 맥락에서는. 그래서 다음 주에 원하시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16강 노트를 보시면 위상 공간의 맥락에서 이제 공간들을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때 맥락에서 얘기를 해도 되고 슬슬 사실 넘어갈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하기로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냥 마이크 켠 김에 그 후기를 말씀드리면, 뭐, 그, 진짜 연구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사실 제가 뭐 공부하거나 했던 기간이 그렇게 길다고 보긴 힘든데, 어쨌든 이 뭐, 저 입장에서는 좀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이 기대수라는 것도 하고 이것도 꼬박꼬박 토요일에 와서 하면서 사실 요즘에 이제 조금 이렇게 속도가 더뎌지는 느낌도 들고 또그 여러 가지 이 오브젝트들이 막 한꺼번에 모이면서 이래서 어쩌라는 거냐 약간 정서가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이 좀 상당 부분 조금 해소되는 면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 네. 이게 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공부의 객관적인 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시험이 있는 공부나 그런 게 단순히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인위적으로 꼴을 세우시는 것도 제 개인의 의견에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꼴이라고 하는 거는 제 개인의 어떤 그냥 어떤 편향된 경험으로는 되게 보통 학생들이 세우는 골들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내가 문서를 만든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경우는 학부 논문을 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뭐 대단한 거 하겠다. 이거라기보다는 한 토픽에 대해서 뭔가를 정리를 하는 내 어떤 이름이 들어가는 문서를 만든다. 이런 것들. 또 이것도 석사 때도 그렇고 뭐 박사 때도 그렇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점이 되면 이게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해보면서 배워지는 것들이 참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열려 있으니 그런 어떤 필요를 느끼시면 얼마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어떤 제안들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훈련들이 공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으셨죠. 근데 본인만 쉽지 않으신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점이 동의가 혹시 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 그거는, 예, 100% 동의하는데요. 뭐, 150% 동의하는데요, 사실은. 왜냐면, 하도 주변에서, 나 이거 모르겠다, 어렵다. 심지어 채널지기님도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할때 자기가 어려우면 보통 사람 심리란 게 자기만 힘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불일치인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의심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연습 어떤 훈련하신 거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 일주일 안에 한다고 하면 아마 코웃음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어떤 일주일 안에 어떤 예를 들어 영상을 다 보고 노트를 다 읽는다고 해서 알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님에 대해서 어떤 보시는 것들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라인이 공부라는 게 공짜가 아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라인이 있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어떤 훈련이 되어 계신 거냐면 이제 그걸 구분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논증에 의해서 뭔가를 말하는 것과 직관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영역이죠, 전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한 영역들인데 사실 둘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오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선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건 제 개인적으로 권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일반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린 게 박진 선생님이 말씀드린 맥락이고 제가 사실 지금 유진수 지금 들어온 거는 사실 이제 정미원 선생님도 사실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것이 그냥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각자가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좀더 하실 거라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공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어떤 이제 그좀 대화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마지막 리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박지원 선생님은 뭐가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냐면 대수학 하는 거좀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제 어떤 엑서사이즈를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시죠?
그것과 이제 직관을 만드는 것과 이게 사실 이제 그때는 좋은 가이던스를 가지고 그 어떤 그 포커스돼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면들이 있는데 지금 그 정도 훈련이 되어 계신 가운데서는 적어도 대수학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그 한번 그 레코드들을 보시는 게제 개인의 생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딱이 스테이지에서는 그거를 하시면 좋겠고 직접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레코드를 보시거나 하시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수학 공부 이정표의 의미를 갖기를 원하시면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건그 안에서 약간 학부 논문을 쓰는 거에 약간 준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시기를 권해요. 기대수 공부보다는 그럼 하나를 파고들어서 하시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게 자신감이 생기시면 나머지도 아 내가 지금 지식적으로 모르는 부분들도 비슷하겠구나라는 거가 되면서 다 그런 식으로 늘어가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 공부하시는 정서보다는 하나를 어떤 시점에서 스페셜라이제이션 하는 약간 그 시야에서 필요하면 저도 좀 적극적으로 좀 어떤 활용을 하시고 그런 것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 절대 공짜인 훈련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계신 훈련들이요. 그래서 고려해보시면 좋겠고 사실 제가 정미영 선생님께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이유가 사실 지금 이제 수학을 공부하고 계신 맥락이 사실은 있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스페시티한 맥락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이 공부들을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환기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적분학과 서명대수학을 가지고 지금 어떤 특정 어떤 시야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떤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도 요긴할 수 있는 시야들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야들을 가지고 어떤 공부하시는 것들이 어떤 그 실제로 어떤 커리어적인 보상들을 포함해가지고 요긴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끔 어떤 그러니까 기하학을 공부하십시오. 이말 하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것들은 하나의 어떤 매개체에 지나지 않고요. 네, 또 혹시 또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는 이어서 하실 말씀 주시면 되고요. 아까 그 가우스 공론을 내일 공론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되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론을 구분한다라는 게 뭘까라는 게 지금 아까 조금 고민이 된 부분이에요. 그 맥락 자체가 그 문장 자체는 뭘 말하는지 알겠는데. 공론을 구분한다? 이게 뭘까? 약간 이게 조금 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그 설명을 해주신 걸 계속 들으면서 그거를 이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명확하게 진짜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그더 하도록 할게요.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근데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자 하는 어떤 정서는 그냥 단순히 수학적인 정답을 전달하고자 하는 결이라기보다는 약간 신경 쓰시는 맥락에서 이게 어떤 뜻이냐라는 의미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기로 하죠.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들의 모임을 어떤 평균과 표준 편차들을 가지고 R2의 부분집합으로 본다. 이거는 그럴듯하죠. 여기까지는. 근데 오늘 저희가 이 대화들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시야들을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얻으신 거냐면 아 그래서 그 어떤 그 상반평면 y가 0보다 큰 R2의 부분집합은 뭐 가우스 확률이 뭐 음의 상수래 그냥 그런 얘기 그냥 뭐 이상 비유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적하시는 거는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이 질문이. 그래서 그거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 그래 R2는 가우스 확률이 0이고 그 상반평면 가우스 확률 음의 상수고 그래 알겠다 오케이 포뮬라도 있겠고 뭐 그렇다 치자 근데 그게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는 것인데 약간 이 지적의 의미라고 한다면 혹시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다면요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그 상반평면이랑 기하학적으로 같은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근데 여기서 이런 그림들을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 이제 어떤 예술 작품에서도 많이 보신 그림들일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이 그림들이 뭐 일종의 어떤 그림의 어떤 구조가 있죠. 구조가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그림이냐면 이 지금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 어떤 바운더리 쪽으로 갈수록 그 크기가 계속 작아져요. 너무 당연한 말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어떤 바운더리 쪽으로 갈수록 계속 작아지는 형상을 갖고 있고
제가 이것도 어떤 확신할 만한 그런 그림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그런 그림이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지금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음과 같은 뜻이에요. 지금 이 그림들이 뭐를 가르쳐주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저 그림이 가르쳐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게 사실 다 등간격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 지금 예를 들어 이 점에서 제 커서 보이시죠?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랑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사실은 이게 다 같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가 다 같은 거리인데, 이게 같은 거리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바운더리 근처로 가면 실제로 이 같은 거리가 우리가 보는 지금 R2의 그림, 유클리드 기하의 그림으로 보면 마치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이 그림들의 뜻이에요. 말이 혹시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림이 큰 것처럼 이게 사실 전부 다 같은 그 넓이의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학에서 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 그림들이 뭐를 가르쳐주냐면, 정규분포들의 모임을 생각할 때 정규분포들의 모임은 각각의 종모양들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규정이 되어져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너무나 자명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모은 것들의 구조 자체를 R2의 부분집합으로 보면, R2에서 그냥 이 거리들을 등간격으로 보면 이 지금 종모양이 갖고 있는 구조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이걸 R2의 부분집합으로서의 그림으로 보면 이게 다 등간격이잖아요, 그냥. 근데 저 그림을 가지고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 이게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 그림들을 그리는 방식이 가우스 곡률이 음의 상수가 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그리기 때문에 가장 이 바운더리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것처럼 봐야지 이게 사실은 저 구조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림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종모양들을 고르는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어떤 종모양을 고를지 자체도 그런 수학적인 구조가 녹아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혹시 하는 말이 좀 전달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X는 평균값이고 Y는 그 이제 표준편차라고 할때 Y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표준편차, 그러니까 이제 종모양 입장에서 보면 표준편차가 작아지는 거니까 종모양이 이렇게 샤프하게 이렇게 쭉 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샤프하게 뜨는 것들을 저 지금 R2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계속 그 Y가 0으로 가는 거, X축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면 등간격의 의미가 계속 작아지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다 등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애시당초 불평등과 같은 맥락들을 얘기할 때 수학에선 그런 방식으로 녹아있는 거를 보려면 이게 가우스 곡률이 0인 맥락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얘기는 이게 지금 등간격으로 줄어들면 R2를 그대로 쓰면 이게 다 등간격으로 X축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구조를 반영하려면 이게 X축으로 근처로 가면 갈수록 이 크기를 계속 우리가 보는 그림의 입장에서 줄여서 잡아야지만 이 구조를 제대로 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우스 곡률의 음의 상수인 구조를 골라야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S1이나 S2의 경우는 그 가우스 곡률을 양의 상수가 되도록 골라야지만 그거에 맞는 구조가 비로소 반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실 S1이 회전음열이 되어진다는 것도 사실은 이미 가우스, 그러니까 물론 정확히 이건 가우스곡률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에 맞는 이제 곡선에 대한 커버레이처라고 불러야지만 맞는 말이겠지만, 그 곡률이 역시 상수, 양의 상수인 사실을 팩트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녹아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어떤 응용의 맥락에서 어떤 것들을 조사해서 이것들을 수학을 쓰고자, 수학의 어떤 언어로서 서술하고자 하면 이것들이 녹아있다는 것들을 인지하는 가운데 그 언어들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는 지금 어떤 그 제가 이제 정년생께 이 피드백들을 드리는 어떤 이유는 당장의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수학 공부들을 어떤 하실 때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근원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평등에 대한 수학적인 구조들을 잡아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수학적인 구조의 그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방식으로 미적분학과 상위대 수학하고 활용하는 거가 맞는 논리이지 않겠느냐. 근데 아마도 그 지금 어떤 참고하시는 어떤 그 적어도 수학적인 레퍼런스들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은 낮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그 부분만큼이 내가 이제 공부가, 그러니까 타겟이 명확하면 이거는 뭐 반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공부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저는 이제 기하학을 어떤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가이던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근데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저는 기하학이 중요하다는 말을 한게 아니라 이런 구조가 이 안에 녹아있음을 보게끔 하고 그 시야들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어떤 공부들을 하실 때 기준으로서 삼도록 하는 것 자체가, 취사 선택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어떤 거를 이거를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이런 어떤 임플리케이션 제가 세게 말, 왜냐면 제가 그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답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더 일단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되고요. 혹시 강성훈 선생님 하실 말씀 좀, 뭐, 댓글이 많으면 될것 같습니다. 할 말을 딱히 굳이 만들자면은 15강도 그렇고 16강도 그렇고 참 여기서 나오는 결론들과 함의들이 참 엽기적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이 참 낭만이 있어서 참 좋았고요. 이게 어떤 과거형으로서 말이 아니죠. 사실 직문서 노트를 만들었을 때 그런 기억들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외우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저런 얘기들을 내가 만들어놨었구나라는 게 제가 솔직히 좀 새삼 좀 신기하고, 지금 이 순간도 참 수학이 참 낭만적이에요. 참 신기하고 여전히 참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어떤 네. 그 흔적들을 저희가 보면서 참 감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